아이튼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귀엽게 생기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네네 맞아요. 네. 그러니까. 네. 뭐, 뭐죠? 목이 벌레가 아, 저는 제 말,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어휴 막 주실라고 그러네. 네네네네네. 알렉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동경 선수를 좀 평가를 해주시죠. 재능이 있죠 일단. 네. 예, 보신 바와 같이 왼발 좋고 그다음에 슈팅 타이밍 빠르다는 것도 뭐 굉장히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경기장 외에서 보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만 이동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같이 했던 동료, 네. 뛰었던 동료들도 인정을 하는 게 지난 시즌에 이제 믹스 선수 있었잖아요. 꿀TV 이제 컨텐츠로 이우치케 리거라고 했었어요. 아, 네. 질문 하나가 이제 그 팬들 질문이었는데 그 울산 현대 중에서 미래 이제 월클 선수가 될 사람을 한 명 꼽아달라. 오. 바로 얘기하더라고. 주저 없이 독도리. 아 바로 네. 이동. 바로. FM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포텐이 높아 보이냐라는 질문을 한 거네요. 그런 거죠. 지난 시즌에 잘 했고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주전으로 뛰었었고 그러면서 계속 눈여겨 보게 됐고 뭐 벤투에도 이제 승선을 하면서 그렇죠. 예, 이제 뭔가 포텐이 터졌다. FM 말인가요 이거? 갑자기 보니까 궁금한 게 혹시 그 굿즈 아, 예, 예. 잘 팔리나요? 아유, 워낙 힙한 완전 브랜드가 돼서.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입으면 안 되는 건데 왜요? 네, 옷이 되게 이쁘긴 합니다 진짜. 네. 한번 가서, 루카스님은 네. 제 패션을 보니까 꼭 입어야 됩니다. 나중에 한번 혹시 가게 되면 아, 연락 주십시오. 네,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그냥. 아, 네. 네. 위에 사무실? 네, 바로 위에 있습니다. 아 그래? 그럼 뭐, 지금 뭐 DC나 뭐 이런 게 있나요? 아 그러면 그냥 잘 해드릴게요. 아, 아, 역시 골닷컴 큰 기업입니다. 아. 네 오늘 뭐 그냥 좋은 기회로 또 두 분과 또 우리 루카스님 처음 이제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니까 근데 약간 좀 말씀하시는 게 다들 그 왜 이렇게 약간 욕같이 들리죠? 지금 루카스님 하는데 조카스님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. 아, 네, 네, 너무 네.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. 네, 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